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려웠는지, 어떤 문제에서 아이들이 어떤 거를 놓쳤을지 우리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숨은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설 강의 가죠. 1번, 어이 깜짝이야. 여신의 얼굴상. 자,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세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골라내는 거야. 이건 기본입니다. 자, 사진은 이 지역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로 눈을 청옥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여신의 얼굴상 외에도 이 지역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토기와 용 모양의 옷기가 다수 발굴되고 있다. 무슨 문화? 흥산 문화. 자, 흥산 문화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나 2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는 뭐야? 양사호. 여기는 다원코우. 여기는 허무두. 여기는 한반도, 여기는 일본, 그죠? 일본의 이제 저 뭐야, 조문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문까지 써. 끝!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가 국가가 무슨 국가일까? 자, 가 황제가 신하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래요. 근데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도 러양에서 죽은 북방 사람의 장례 문제를 황제께 여쭙니다. 북방 사람. 자, 러양으로 옮겨온 북방 사람이 죽으면 옛 수도인 평성, 어머나 세상에 옛날 수도가 평성인데 평성에서 지금 현재 수도인 러양으로 옮겼나봐. 북이네, 북이. 좀 더 읽어볼까? 자, 운거하지 못하게 하고 러양 북쪽에 있는 망산에 안장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뜻을 따르겠 나이다. 그리고 조정에서 아직도 북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관리가 있다고 합니다. 황제가 조정에서 한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관직에서 파면시키도록 하라. 중국말을 쓰도록 하라. 북방의 언어를 쓰지 말도록 하라. 한화정책이죠. 북입니다. 북, 위. 정답률도 높죠. 자,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남북조를 통일했다. 이거 찍으면 안 돼. 남북수 통일은 수나라야. 수나라. 수 문제. 2번. 맹한무국지를 시행했다. 금나라죠. 3번. 북명간 남명간지를 실시했다. 여우와. 4번. 발해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당나라. 5번. 56국의 시대의 분열을 습했다. 그래서 화북지방을 통일했잖아. 화북지방이 56국이었으니까. 56국 있을 때 강남 지역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가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가 군주가 누구일까? 신은 변변치 못한 재능이지만 힘을 다하여 법령을 받들고 몰래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설득했습니다. 조용히 군비를 갖추고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였으며 전사에게 벼슬을 주고 공신을 존중하여 그들의 자기와 복록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신은 가 군주야. 가 군주를 도와서 한을 위협하고 위를 약화시켰으며 연과 조를 격파하고 재와 초를 평정했습니다. 한, 위, 연, 조, 재, 초를 우리가 외우진 않잖아. 단, 마침내 여섯 나라를 병합해서 통일을 하는데 공을 세웠다. 아, 진시황제네. 그죠? 진시황제인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약간 이제 문제풀이 이제 요령인데 통일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보통 진시황제죠. 여러 나라를 뭐 통일시켰대. 그럼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나와. 그래서 진시황제로 보시면 되겠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죠. 분석행유. 나머지가 너무 아니기도 하죠. 분석행유. 어렵지 않아. 1번. 다이까게신을 일으켰다. 물어봐야지. 다이까게신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 645년에 있었던 다이까게신은 쉽게 말하면은 소가시 세력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럼 소가시 세력을 제거했던 그 사람은 누군데?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지. 우리 하잖아요. 압축특강이 나와요. 실제로. 개념 때부터 얘기합니다. 나카노오의 황태자. 나카노오의 황자가 고토쿠 천황을 즉위시키는 과정에서 소가시를 죽여버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카노에도 기억하세요. 3번. 장거를 서역에 파견했대요. 한나라 무죄입니다. 한 무죄. 4번.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다. 고조선의 위만. 5번.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나라 고조. 한 고조 유방입니다. 그죠? 정답은 1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